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신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신발을 어떤 의미로 스타일링하고 또 구입하고 신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신발이 그날의 추억을 기억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뭐 조던부터 시작해서 나이키 리셀까 촥 찍었다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여러가지 신발을 좀더 신어볼 수 있는 가격이 된것 같은데 그래도 비쌉니다. 지금은 신발을 정가에만 살수 있어도 이 신발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의 시대거든요. 이 컨텐츠는 10만 원 이하의 알짜배기 예쁜 유니크한 신발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 다 제가 구입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각 브랜드사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내돈내산 각 브랜드별 10만 원 이하 추천고대치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뉴발란스인데요. 뉴발란스 경우는 워낙 많은 타입이 있죠. 근데 이게 뉴발란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딱 보면서 아 이게 410 모델이구나 보면서 딱 알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저게 저놈 같고 요게 요놈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원래 뉴발란스를 많이 신지 않는데 뉴발란스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택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올블랙 모델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물론 사이즈별로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개인거래 중개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내 사이즈가 10만원 이하일 때가 있는 신발입니다. 250이라던가 260, 10만원 언더입니다. 이런 것도 타이밍을 잘 맞추다 보면은 10만원 언더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모델입니다. 요즘에 이런 컬러의 모델도 굉장히 많이 신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지금 10만원 언더입니다. 그래서 요 신발의 장점은 굉장히 편합니다. 가볍고요. 옷을 잘 입고 좋아하신다면 요 모델로도 충분히 그 느낌을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아디다스 모델인데요.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쉐입이 날카롭고 발등이 좀 낮은 삼바라던가 가젤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죠. 하지만 그 제품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버버봉! 이 제품은 사실 여름에 신기에는 더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봄에 신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가을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제가 구입한 가격 배송비와 수수료를 포함을 해서 46,000원에 구매를 했다. 신제품 모델인데 4만원대? 여러분들이 서브 아이템으로 가져가기 너무 좋죠. 굉장히 이렇게 펑신펑신한 이런 디자인과 이런 삼선 디자인이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이 가격대에 너무 지금 괜찮은 신발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장점은 가볍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여보세요? 왜 이렇게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벼움과 좀 편안함을 느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굉장히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싸게 산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블랙 컬러도 있어요. 블랙 컬러도 예쁘더라고. 이 삼선이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나의 룩을 하나 더 받쳐줄 아이템 그리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컨버스 브랜드인데요. 아, 컨버스가 웬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컨버스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브랜드이고 여러분들이 뭐 척 테일러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클래식 모델 굉장히 오래 나온 모델로 10만원 이하로 스타일링이 좋지만 요즘은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신발들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10만원 이하로 세팅하기 좋은 신발을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짜란. 굉장히 컬러풀하고 상큼하지 않나요? 와 이런 것도 진짜 면바지 뭐 예를 들어서 디키즈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바지에 속하죠. 873이나 874 이런 디키즈 모델이랑 굉장히 궁합이 좋을 것 같은 신발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님질이나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신발에 포인트 팍 주고 싶을 때 촌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예쁘죠. 근데 이 제품 콜라보 모델인데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제 취향 물씬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무겁네요. 요거는 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형태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기존 컨버스사에서 나오는 제품보다는 오히려 이런 반스 어센팅류에 가까운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컨버스 바스키아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6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에 좀 싸게 산 모델이어서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10만원 언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 아웃솔에 포인트를 준 제품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요 보시면은 아웃솔로 이 여름에 상큼함을 내주고 마치 잠옷 같잖아요. 이 척70 제품은 아니고 척 테일러 올스타 제품인데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이런 클리어 솔과 이 아웃솔을 굉장히 컬러풀한 걸 쓰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컬러 포인트 티어스 로고라던가 가방이라던가 이런 컬러감을 맞춰서 신기에 굉장히 유니크한 신발을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도 4만원대, 4만원! 요즘 같은 시대에 신발이 4만원이라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4만원에 제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컬러나 사이즈만 잘 맞추신다면 이 제품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효율적이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식스입니다. 아식스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근데 사실 다 아시는 분들은 이 조그뱅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가성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조그뱅도 좀 여러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아, 나 요즘 아식스 신고 싶은데, 사실 뭐 그냥 걸어다니면 다 거기서 거의 같은데, 너무 비싸요. 이게 정발가보다 너무 비싸잖아. 이거 웃돈 주고 사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조그뱅으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다. 예전에는 조그뱅이 이렇게 아식스 로고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포인트를 준게 좋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너무 여기에 중앙에 팡 박혀있으니까 저거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제품 보면 10만원 언더죠. 9만원대에 포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아식스 신발을 신어보고 싶으시다면 찍먹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발매가가 69,000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10만원 이하 콘텐츠지만 사실상 리셀가가 붙은 신발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요 컬러도 굉장히 예뻐요. 나는 좀 블랙이나 그레이나 차콜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요 스틸 그레이 컬러로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분들 교복에 신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캐주얼한 코디에 아식스 맛내기 좋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컬러에 맞춰서 여러분들 멋있는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복 신발입니다. 리복. 아, 리복 진짜 세계적인 브랜드이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브랜드지만 아, 리복에는 신을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잘 찾아보면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적용하기 좋은 신발들이 있습니다. 짜라란. 굉장히 요즘 이 레트로한 무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와이드 팬츠라던가 멀티 포켓 팬츠라고 불리는 뭐 카고 팬츠 이런 것들을 많이 스타일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레트로하게 잘 어울릴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스타일이 좋으면 오히려 이 리복을 신는 게 쿨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수수료와 배송비를 포함해서 68,9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 제품은 놀랍게도 국내 브랜드인 라이플이랑 콜라보를 한 모델입니다. 이게 아마 펌프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좀 채워질 거예요. 리복이 또 이제 대표적인 모델로 퓨리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펌프질을 하면은 신발이 좀 채워지면서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버로 들어간 이런 디자인도 있죠. 굉장히 예쁜 것 같고 신었을 때도 편안하면서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서 이 맛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푸마입니다. 아니, 푸마가 웬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찾으시는 뭐 아이다스 삼바라던가 뭐 가젤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유행을 할 때 같은 라인업으로 유행하던 모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푸마에서 나온 스웨이드 제품 그 모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은 너무 이 아디다스가 많은 요즘 이런 푸마로 오히려 쿨함을 내줄 수 있다. 이런 블랙앤화이트는 사이즈별로 상이하지만 6만원대에 포진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빈 컬러로 여러분들 스타일링 하시면은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신발 쉐입에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스피드캣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 스피드캣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이 너무 없어서 사실 가격도 좀 올라간 상태이고 구하기가 힘들다. 스피드캣은 그리고 너무 레트로예요. 요즘에는 이런 아디다스나 이런 푸마 모델 중에 이런 쉐입을 가진 모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들어간 걸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오렌지 컬러라던가 뭐 레드 컬러라던가 아니면 다른 콜라보한 모델들까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푸마도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10만원 이하로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아 10만 원 이하 신발하면은 반스는 있겠지라고 다 예상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제가 정말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반스를 두 개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반스 하면은 그냥 기본 모델보다는 조금 더 컬러가 들어가 있지만 우직하게 이렇게 패치로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뭐 진짜 뭐 일본에서 뭐 콜라보한 그런 제품 아닌가요? 그래서 일본 편의샵에 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버프 받아가지고 저게 난데스까? 뭐 이쿠라 데스까? 하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걸로 무난하게 입으시되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 포인트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와 근데 이게 가격이 10만원?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제품 제가 43,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보시면 260이나 뭐 70, 75 굉장히 좋은 가격에 설정이 되어 있죠. 에라 모델의 경우에는 심지어 3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리 반스라고 할지언정 인기 모델들은 10만원 넘어가거든요. 정발가는 89,000원인데 이것도 전 사이즈가 다 3만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건 스타일리시한 신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요즘에 리셀카 그냥 30만원, 40만원 툭툭 붙는 시대에 30만원, 40만원 신는 내 신발, 내 스타일보다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라는 코디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또 올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전 너무 뿌듯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나이키 모델입니다. 사실 때려 죽여도 나이키는 10만원 이하 모델이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빨라요. 가장 트렌드하게 인기를 많이 받는 브랜드이자 모델이 나이키니까요.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 저거 아울렛에서 봤는데 아울렛 모델인데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진짜 제품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예쁜 제품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건 제가 공홈에서 구입을 했고요. 언젠가부터 나이키가 이렇게 조금 미드솔까지 침범하는 왕수 후시를 블레이저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보시면 이런 나이키도 굉장히 감성 있게 자수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쉐입 자체도 요즘 굉장히 아디다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클래식한 쉐입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전부 다 즐길 수 있는 신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블레이저의 모델의 치명적인 단점은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고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 뿐만이 아니라 여러 컬러가 있습니다. 뭐 레드 컬러, 블루 컬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컬러, 로고 포인트로 다양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급형 신발이나 어떻게 보면 외면 받던 신발도 리셀가가 붙는 이 시대에 제가 정말 꾸역꾸역 찾아가지고 10만원 이하의 신발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아 저거 살 바에 뭐 돈 5만원 더 보태서 딴 거 사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0만원 이하로 신발을 사야 될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일 수도 있고요. 나는 그렇게 신발을 크게 소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컨텐츠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유니크한 신발들로 멋있는 코디를 한다면 어? 저거 10만원도 안 하는 신발인데 되게 코디 잘하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자 또 다음 콘텐츠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바